사주에 미와 묘란 한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갑진년에 천기가 열려서 큰 부귀를 만나게 됩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. 오늘은 사주 팔자에 미와 묘 한자가 있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 갑진년은 양력 2월 4일부터 시작을 하여 2025년 같은 날까지 이어집니다. 이 기간에 미와 묘가 사주에 한 글자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사주에 이 한자들이 포함된 분들은 갑진년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.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. 미와 묘를 가진 분들은 특히 4월 이후에 재물운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. 하지만 이성 문제로 인한 유혹에 주의가 필요하고요. 미혼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의 중순까지 이러한 운이 지속이 되게 될 겁니다. 이 미, 양이죠. 양, 묘, 토끼죠. 물론 양띠나 토끼띠도 해당이 되고요. 이러한 한자를 가진 분들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재물운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이치를 확고히 하는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그러나 이성관계에서는 단기적인 만남에 주의를 해야 하고 싱글이면 묘와 진의 만남으로 인해서 관계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애정운이 발복이 되니까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운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부동산 거래는 올해 상반기에 정체가 되었지만 하반기 특히 10월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는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토끼띠인 분들은 이 시기에 부동산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하고요.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셔도 좋을 겁니다. 건강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사주에 병화나 정화일간을 가진 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, 경금이나 신금을 가진 분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잘 살펴보십시오. 이 운이 꼬이게 되면 상복을 만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의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갑진년의 재물운일 텐데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갑진년 하반기에는 좀 재물운이 잘 발복이 되어서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좀 제가 기원을 합니다. 열심히 응원을 해드리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댓글로 좀 소식 전해 주십시오. 갑진년은 재물운이 좋은 해다라고 이렇게 역술인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죠.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냐면 갑이라고 하는 갑목은 진이라고 하는 토를 만나면 이 상관관계가 편재가 되는 겁니다. 이 편재는 갑자기 내가 예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확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가 그러한 기운을 어떻다고요? 가지고 있는 해다.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어떨 거라고요? 재물운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잘 느끼시겠지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제는 너무 바닥입니다. 사주가 좋든 나쁘든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좀
남은 값진 년에 힘 좀 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이 돈도 돈이지만 인생에서 큰 의미를 담는 것은 내 운이 꼬이지 않고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건강운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또 배우자도 소관석이고 정말 이런 상황만 계속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모두 다 이러한 운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여러분들 어땠나요?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, 손금, 풍수, 성명학과 같은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